비록 몸은 힘들지만 비를 아끼는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기회였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시아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네,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에이드 무대 공연장. 밤늦게까지 리허설 연습 중인 비다. 공연 전 무대 음향까지 직접 꼼꼼하게 챙기는 열성을 보이고 있다. 비를 아끼는 태국 팬들에게 멋진 무대를 선사하기 위한 비의 마음인 것이다. 자신의 댄스 하이라이트를 시작으로 무대에 등장한 비.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비의 현란한 춤. 비의 매력에 1만 5천여 명의 관객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태국에 이어 2005년 5월 일본 MTV가 주최하는 비디오 뮤직 어워드 재팬에서도 비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뽑혔다. 축하 무대에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오르는데 비는 수상자 자격뿐 아니라 축하 공연 스타로도 초대됐다. 주최국인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가수가 축하 무대에 오른 적은 없다. 비가 유일하다. 비는 MTV가 아시아 국가에서 개별 주최한 시상식에서 한국 최고 가수상을 모두 석권했다. 2005년 12월 비의 대만 타이베이 공연장. 이날 비는 2시간가량의 전 무대를 현지어로 진행하는 성의를 보였다. 디즈 나오 타이완 더 타이페이 타이엔 창페. 영어 공부는 기본,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등 어학 공부에 비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팬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다. 对不起. 我也配厂商快点. 见到大家. 잇따르는 콘서트 공연과 공연 연습, 그리고 드라마 연기의 어학 공부까지 노력하는 비에게 사적인 시간은 물론 휴식은 없다. 예, 많이 외로워요. 근데 누구든지 많이 외로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일을 열정을 갖고 일을 하려면 무언가가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제대로 못 만나겠고 그리고 사실 여자친구도 제대로 만날 수 없고 그리고 혼자서 뭘 할 수도 없어요. 매니저가 없으면 왜냐면 어디 나가도 편안하게 돌아다니질 못하니까. 2005년 3월 동경. 비는 일본 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비는 구름을 몰고 다닌다는 의미에서 비의 팬클럽 이름은 클라우드다.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비의 팬클럽 클라우드 재팬이 창단된 것이다. 일본 팬클럽 회원들이 비의 음악에 맞춰 연습한 춤을 비에게 선보이고 있다. 비록 춤은 서툴지만 팬들이 모여 연습한 이 춤에는 비를 향한 따뜻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다. 비에게 팬들의 사랑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때론 고단하고 때론 중압감에 힘든 비이지만 이런 든든한 팬들이 곁에 있어 행복한 비다. 팬들의 빗발치는 요청으로 비는 아시아 순회 콘서트 대장정에 나섰다. 그 화려한 출발은 일본에서다. 2005년 7월과 8월 도쿄와 오사카 콘서트 후 계속된 앵콜 요청으로 일본 명예의 전당 부도칸에 비는 다시 섰다. 이틀간의 공연 티켓 2만 장이 반나절 만에 매진되는 초유의 기록이 세워졌다. 비, 그는 아시아인들이 만든 아시아의 대표 가수인 것이다. 아시아인을 하나로 묶는 문화 코드의 선두에 서는 것. 비는 무대 위에서 그것을 꿈꾸고 있다. 그런 세계 시장의 문화 코드를 아시아가 선도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그리고 뭐 중국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 이런 월등히 잘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한데 뭉쳐서 빠른 시일 안에 세계적인 문화 코드를 좀 많이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선도주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사실 지금도 많은 미국 아티스트들과 뭐라고 그럴까요? 조인을 하고 있어요. 접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성공적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박진영을 비가 찾았다. 오늘 이 CD를 진영이 형이 사주신답니다. 이 중에 8번 트랙이요. 진영이 형이 작곡하시고 또 만든 곡인데요. 네,
아 여기 오시면 지금 윌 스미스가 빌보드 4위예요 앨범이 대단합니다. 다음 목표는 가수 B의 CD를 여기 미국 CD 가게 거는 게 그게 제 다음 목표입니다. 네. 박진영은 자신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미국 톱 가수 윌 스미스의 음반을 빌보드 차트 4위에 올렸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안 써있고 JYP 더 아시안 소울 이렇게 써있을걸? 네 여기 있습니다. JYP 더 아시안 소울.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영광을 아는 것이다.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제일 처음에가 메이스, 그 다음에 이제 윌 스미스 앨범을 했는데 그 앨범을 둘 다 곡을 팔 때까지 제가 한국에서 온 유명한 작곡가라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마이너스예요. 손해가 돼요, 그게. 그 말 자체가 저한테 굉장한 불이익이 돼요.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무명 작곡가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한국 유명 작곡가보다는 미국에서 태어난 무명 작곡가가 나아요. 그만큼 선입견이나 스테레오타입이 그만큼 이제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음악은 흑인 음악이라고 하잖아요.